태풍으로 떨어진 사과 그냥 버릴까요? 아들 주먹! 지난 10일 전국을 휩쓴 제6호 태풍 카눈. 이번 태풍으로 문경, 포항, 영주, 청송 등 경북의 대표적인 사과 농경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. 맛 좋고 영양 좋은 경북 사과들이 강한 충격으로 찌그러지거나 떨어졌지만 그냥 버리기엔 너무 멀쩡합니다.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북과 대구경북능금농협이 피해 사과를 신속히 구매합니다. 수매를 희망하는 모든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kg 한 상자당 10,000원의 선수매 추정산합니다. 농가에서는 떨어진 사과를 바구니에 모아둔 후 시군 과수 담당 부서 대구경북능금농협 시군지점 또는 경제사업장에 신청하면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알아서 수거하며 피해 사과 수매는 약 4,0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수매된 사과들은 공장에서 음료수 등 가공품으로 재탄생됩니다. 이번 피해 사과 외에도 지난 7월 우박납과 22년 흰남노, 21년 오마이스, 2020년 마이삭, 파이선 등 매해 태풍 피해 사과를 지원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폭염, 태풍 등 피해가 있을 시 농가를 즉시 지원할 계획입니다. 연이은 기상재해로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농가 피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경북에서 생산된 사과로 만든 달달한 사과 음료 맛보이소. AI가 알려주는 경북 소식!